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허브이제 t v 한상욱입니다. 현대로템, 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분들, 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문어 시즌 시장 안에서 현대로템, 어, 그래도, 그,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며, 장중 건전한 조장까지 나아지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어, 객관적인 시선에서의 브리핑만 드려요. 제가 뭐, 무조건 쿨맨이 아니에요. 저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도 있어요. 여러분, 이 종목은 내려갑니다. 이 종목은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종목은 물량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홀딩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은 분할 매도에서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그종목군들 아직도 찍고, 지금은 다시 뭐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냉정하게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편협적인 사고와 방식 자체는 제 관점에서는 없으니까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보기 전에 저희 허브제TV 채널도 추가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인 의견만 드리는 사람이 주는 정보는 어떤 정보일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인제 t v 라고 치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장전 주도주의 뉴스와 관련 정보 챙겨드리고 있고, 어, 매일 장마감 시장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주고 그 정보를 사죠? 저희는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돈 받고 팔만한 정보는 저희한테는 그 정도 가치가 그냥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드렸습니다. 28,600원, 그리고 28,250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일단은 내려오게 되면 물량 한번더 담으시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 11월 17일날 나와줬었던 이 흐름은요. 어 다시 한번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 메이저들이 돈을 끄집어넣는첫 번째 가격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제가 18일 날은 제가 병원에 가느라고 영상을 못 찍어 올렸지만 제가 이 영상을 금요일 날 찍게 됐었었다면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수하셨죠?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1월 21일 날 어저께였죠. 어저께 영상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게 고점이냐라는 질문 더갈 거냐라는 질문에는 무조, 어, 무조건까지는 적무 아니어도 그래도 어, 93% 이상 올, 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 28,600원 아래에서 오늘 매수의 기회를 줬습니다. 매수를 하셨나요? 내가 신규로 진입을 해야되면 매수를 하는게 맞았구요. 어, 내가 만약에 비중을 더 채워야되는 입장의 포지션이었으면 오늘 매수 기회를 준겁니다. 그죠? 안 준거 아니에요? 다 줬어요. 그죠? 음, 매수를 안 했으면 그냥 내가 모니터링 안하거나 그냥 내가 매수 주문을 안 걸어둔겁니다. 네.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제 뭐 한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어, 요런 주식은요 바로 안갈 수는 있어요 바로 안갈 수는 있는데 어~ 제로 모멘텀 실수의 메이저들의 돈 전체적인 주가 위치까지 포함을 해서 상방으로 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는 고점 대비 하락폭은 내가 줬지만 일정 가격의 밸류폭은 지켜줬고 굉장히 의미있는 가격을 돈을 써주면서 과정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익시시 안 나온다라는 거에요 익시시 뭐냐면 주가를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팔아먹고 나가는 어 그러니까 탈출구라고도 이렇게 비상구 탈출구만 익시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이제 딱 예시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의 대표가 그 기업을 키운 다음에 익시익시트 했다. 근데 그게 이제 매각을 하고 나가는 지분을 다 털고 지분 다 매각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익시트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돈 들어온 애들이 이, 이 정도 수치로 익시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총 자체가 3조 원 이상 넘어가는 규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빙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긴 해도, 어, 충분히 저는 다시 한번더전보좀 도전해줄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보니 우리 주주분들께서좀 편하게 보시면서 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압구간에서 물량을 아무리 많이 팔아먹었다라고 해도요, 아무리 많이 팔아, 팔아먹었으면 증가 과 같은 흐름이 안 나오지. 매물 뜯으게 맞고 주저앉죠. 근데 돈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매물이 많은 구간에서도 거리를 계속 터트려주면 늘림목권을 살짝 나와주고 개인대물량도 받아내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페이스를 잊지 마십시오. 예. 왜냐면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돈 벌어다 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흔들어 템 말고 여러분들 돈 벌어져다 주는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꼭 허븐 재 t 비카카오 채널 추가하십시오. 오늘의 장점 오늘의 주도주와 뉴스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드리고 있어요. 8시 30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3분 아브리핑 시황 정보도 매일 장 마감 후에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누, 여러분들 어, 어설픈 데에 가서 돈을 주고 정보를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주는 정보를 차라리 받아서 하는 게 실력 없는 사람들이, 어, 돈을 받고 파는 정보보다는 더 퀄리티가 있습니다. 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